네, 안녕하세요. 김하북입니다. 오늘은 이 포커스라이트에서 나온 아이사1이라는 마이크 프램프에 대한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. 바로 이 녀석인데요. 화면을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얘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. 저도 이제 원래 이 제품 자체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받아본 건 처음이거든요.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크고 무겁습니다. 그래서 보통 마이크 프램프가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로 크지도 않고요. 별로 무겁지도 않아요. 근데 얘는 이렇게 커가지고 일단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무겁고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지. 얘는 이제 마이크 프리앰프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아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뒤에 확장 카드를 꽂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AD 컨버터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다 확장 카드를 끼우면 AD 컨버터 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서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이제 이 포커스라이트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회사 이름인데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뭐 입문자들, 초보자분들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스칼렛이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죠.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제조한 곳이 바로 이 포커스라이트입니다. 그래서 포커스라이트 자체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. 나름 오래된 역사 깊은 음향기기 회사 중에 하나고 특히나 이제 음악을 조금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니브, 로버트 니브라는 엔지니어가 설립했던 회사 중 하나가 바로 이 포커스라이트입니다. 그래서 1985년도에 이 로버트 니브가 포커스라이트를 창립을 했었고 근데 이제 89년도에 떠나요. 그래서 이제 공동 창업자였던 필 도드러치가 89년도 이후부터는 이 포커스라이트의 CEO가 돼서 이제 현재는 굉장히 거대한 음향기기 회사가 됐죠. 그래서 굉장히 여러 회사들도 인수했고 최근에는 이제 스피커 회사죠. 아담 오디오를도 인수해서 포커스라이트 그룹으로 지금은 말 그대로 대기업이 됐죠. 이 아이사1 역시 굉장히 뭐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보통 우리가 홈레코딩이나 어떤 녹음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시점이 옵니다.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나로 녹음하고 앨범 제작하다 보면은 뭔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믹스나 이런 거 해도 뭔가 다른 유명한 프로 뮤지션들의 음원들과는 좀 다른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가장 먼저 해보는 게 이제 뭐 마이크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 마이크 프리앰프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이 있겠죠? 그러다 보면은 바로 수백만원짜리 마이크 프리앰프를 좀 사기는 어렵고 보통 이제 한 5, 60만원대 제품을 알아보게 돼요. 물론 그 아래 가격의 제품들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나마 5, 60만원대 이상의 어떤 제품들을 알아보게 되는데 그러고 항상 얘가 이제 등장합니다. 얘가 이제 지금 가격 보니까 한 69만원 정도에 팔리고 있어요. 국내에서 처음 마이크 프리앰프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어떤 그 위시리스트 안에 얘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저도 그래서 예전에 뭐 한 5, 6년 전에 이제 어떤 마이크 프리앰프 이런 거 알아보고 할 때 아이사1은 당연히 이제 들어봤었죠. 그래서 은근히 알게 모르게 뭐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이 제품 자체를 알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사용해보게 됐는데 일단 얘가 전면부에 뭐가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. 사실 마이크 프리앰프는 뭐 기능이 사실 뭐 별게 없어요. 마이크 꽂으면 마이크 게인 올려주고 끝인데 얘는 좀 이것저것 자잘하게 많거든요.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악기 녹음을 위해서도 이것저것 세팅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특히나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화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ZIN이라고 적혀있는 게 있거든요. 이게 이제 임피던스 바꿔주는 거예요. 총 4가지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악기 녹음할 때 사용하는 단자들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 관련된 건 이쪽에 있고요. 여긴 인풋 선택하는 거고 이쪽에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AD 컨버터 달렸을 때 여기서 조작하는 것들이에요. 그러니까 컨버터 카드가 없으면 여긴 아예 사용할 일이 없죠, 사실은. 그 다음에 여기 헤드폰을 꽂아서 이 다이렉트 모니터링도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처음 얘를 딱 쓰면서 좀 느꼈던 첫인상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마이크 게인을 조절하는 게 있는데 이쪽에가 한 10단위로 이게 크게 움직이고 얘가 트림 노브예요. 얘로 이제 세밀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탁탁탁 걸려요. 얘는 이렇게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탁탁탁 걸리고 얘는 스무스하게 올라갑니다. 그래서 세밀한 조정은 얘로 하는 건데 저는 사실 트림 게인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10단위로 하면 너무 좀 편차가 크다 보니까 거의 무조건 트림 게인을 좀 쓰게 되더라고요. 근데 또 써보니까 그냥 세밀하게 조절을 하는 게 뭐 나쁘진 않았어요, 느낌이. 녹음 테스트도 제가 좀 많이 해봤어요. 그래서 이번에 한번 비교 음원들을 이제 들려드릴 건데요. 첫 번째 비교는 뭐랑 했냐면 스테인버그에서 나온 UR44라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죠. 이게 출시할 때는 한 40만원대 제품이었는데 요새는 조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. 이제 C모델이 등장하면서 어쨌든 이 UR44가 제가 갖고 있는 중저가형 오디오 인터페이스라서 한번 UR44랑 녹음한 거 얘랑 녹음한 거를 이렇게 비교해 볼 겁니다. 근데 얘네들은요 같은 마이크 두 개로 동시 녹음을 했습니다. 그래서
정말 이 마이크 프리앰프를 거친 어떤 차이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, 근데 유한사사도 가끔 이제 뭐 출장 나가거나 이럴 때 녹음 받고 했는데 생각보다 마이크 프리가 좋아요. 되게 깔끔해요. 되게 정숙하고, 그래서 잘만 녹음하면은 유한사사로 녹음한 소스도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스탠버그에서 나온 오디오 인터페이스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비교가 될 것 같아요. 한번 들어볼까요? 내가 바라는 건 정체된 이 문화가 거센 바람을 거두며 앞으로 나가 빛을 바라는 거 내가 말하는 걸 기억한 어린아이들이어서 잘하는 거 그뿐이 참 난 가리라 내 부푼이 상의 끝으로 가리라 가슴속 희미한 불꽃을 쫓으리라 내가 뱉은 시향 편의 어둠이 거칠이라 거친 한마디 파도를 일으킨다 한 송이 불꽃이 되어 세상 위에 핀다 더 높이 오르리라 잊혀진 오늘이라 자신도 모를 이 날인지 나이 세상의 한가운데 이른 날에 칭송받으리 초라한 이름 아래 지센 밤은이 들꽃 잎새에 이슬 가두니 붉어진 내 인생에 난 입술 맞추리. 자, 두 번째 비교는요. RME의 UCX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. 나름 고가 제품이죠. 150만원대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빌트인 마이크 프리오랑 얘랑 또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.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마이크 두 개로 동시에 녹음됐습니다. 그래서 순전히 이 마이크 프리의 차이니까요.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서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한번 역시 또 들어보죠. 내가 바라는 건 정체된 이 문화가 거센 바람을 거두며 앞으로 나가 빛을 바라는 거 내가 말하는 걸 기억한 어린아이들이어서 잘하는 거 그뿐이 참 난 가리라 내 부푼이 상의 끝으로 가리라 가슴속 희미한 불꽃을 쫓으리라 내가 뱉은 시향 편의 어둠이 거칠이라 거친 한마디 파도를 일으킨다 한 송이 불꽃이 되어 세상 위에 핀다 더 높이 오르리라 잊혀진 오늘이라 자신도 모를 이 날인지 나이 세상의 한가운데 이른 날에 칭송받으리 초라한 이름 아래 지센 밤은이 들꽃 잎새에 이슬 가두니 붉어진 내 인생에 난 입술 맞추리. 자, 마지막 세 번째는요.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이제 니브의 마이크 프리앰프 1073 LB 모델과 비교를 해볼 겁니다. 물론 얘는 AMS 니브에서 나온 제품이에요. 그러니까 오리지널 1073은 아니죠. 그래도 어쨌든 1073 마이크 프리앰프를 복각한 제품들 중에 뭐 제가 뭐 많은 거 다 써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1073 LB 500 시리즈로 나온 얘가 나름 좀 현대적이고 제 입맛에는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 1073 LB 마이크 프리와 얘랑 비교해보는 녹음을 해봤어요.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마이크 두 개로 동시에 녹음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순전히 이 마이크 프리앰프에 의한 차이인데, 그리고 한 가지 더, 여기서는 이제 AD 컨버터, 제가 갖고 있는 ADI 2 Pro FS AD 컨버터를 거쳐서 녹음된 소스를 한번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. 내가 바라는 건 정체된 이 문화가 거센 바람을 거두며 앞으로 나가 빛을 바라는 거 내가 말하는 걸 기억한 어린아이들이어서 잘하는 거 그뿐이담 난 가리라 내 부푼이 상의 끝으로 가리라 가슴속 희미한 불꽃을 쫓으리라 내가 뱉은 시향 편의 어둠이 거칠이라 거친 한마디 파도를 일으킨다 한 송이 불꽃이 되어 세상 위에 핀다 더 높이 오르리라 잊혀진 오늘이라 자신도 모를 이 날인지 나이 세상의 한가운데 이른 날에 칭송받으리 초라한 이름 아래 지센 밤은이 들꽃 잎새에 이슬 가두니 붉어진 내 인생에 난 입술 맞추리. 들어보신 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? 이제 세 가지 테스트 비교 실험을 한 건데 좀 차이가 잘 느껴지시나요?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차이가 안 느껴지신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. 그리고 이 아이사 원만의 어떤 특징들을 캐치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, 일단 제가 느낀 이 아이사 원의 성향은 뭐냐면 빈티지스럽지 않습니다. 전혀 빈티지스럽지 않아요. 일단 얘가 생긴 거 외모만 보면은 그 콘솔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다 온 디자인인데 현대적인 사운드가 아니라고 우리가 그냥 이미지상 그렇게 추측하거나 예상할 수도 있는데 빈티지스럽지 않고 굉장히 좀 밝은 소리였던 것 같아요. 제가 느꼈을 때.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막 두툼한, 그러니까 1073 LB랑 녹음된 소스를 들어보면은 1073 LB는 어쨌든 조금 무게감이 있습니다. 두터운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조금 아랫도리가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. 근데 대신에 되게 소리가 반짝거려요. 이 반짝거린다는 게, 그러니까 참 소리를 언어로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되게 좀 귀에 딱 캐치되는 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엣지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아마도 한 1kHz에서 4kHz 대역에 뭔가 좀 살짝 부스트 된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. 그것 때문에
되게 소리가 좀 이렇게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쨍하게 들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그게 엄청 크진 않은데 다른 것과 비교해서 저도 많이 소스를 들어보니까 그런 경향이 얘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U87AI 같이 조금 해상도가 아쉽거나 조금 고음역대가 밝지 않은 마이크랑 얘랑 물리면 그게 좀 서로 상호 보완이 돼서 좀 더 엣지 있는 소리로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, 반대로 중저음역대역 에너지가 별로 없는 마이크들, 굉장히 밝은 마이크들이랑 얘랑 매칭하면 너무 그 부분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다른 제품 리뷰들에서도 참 자주 언급했지만 이 항상 단순히 좋은 마이크, 단순히 비싼 장비가 좋은 게 아니라 조합들, 또 보컬이 갖고 있는, 그러니까 악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리, 성향과 좀 매칭이 잘 돼야 좋은 소리가 녹음되는 거지, 무조건 비싼 장비, 무조건 뭐 좋다고 하는 장비들 붙인다고 해서 좋은 소리로 녹음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마이크 프리앰프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나 뭐 아이사1을 어떤 구매 목록에 올려놓으셨던 분들, 이 부분들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어쨌든 얘가 이제 데스크에 이렇게 올려놓는 형태로 나왔어요. 어떤 렉에, 렉장에 이렇게 꽂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, 근데 생각보다 이제 부피가 조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상에 올려두시려면 어쨌든 공간을 차지하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가지고 구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좋은 장비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